안녕하세요.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 TV. 49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49일 동안 이승에서 머물러요. 영가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죽었다고 인지를 하면, 아, 내가 잘못했고 잘했고, 뭐 집에도 가보고 시골에도 가보고 여기도 친구네 집에도 둘러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업장이 많으면 귀신으로도 태어나든지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아수라 귀신 잡아먹는 백장 뭐 간장하시고 무섭잖아요. 그분도 태어나고 또 축생으로 태어나고 또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지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천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세계인데 당대에서 이제 그분들이 업장을 막 이제 뭐 지옥이도 어디도 넘나들면서 이제 고를 풀고 지옥에 막 고에 매여 있으면 자손들이 안 풀리잖아요. 막 모습이 막 헝클어지고 막 배고파서 막 집어먹는 거 이런 게 막 보여요. 자존 눈에 꿈으로 보여. 그러면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나 그 고에서 건져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옛날에 신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면 그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럼 그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불법 세계로 들어가 막 날아가 막 하늘을 날아다녀. 그러면 막 금탑으로 보이고 막 산호 막 옥으로 된 그런 장식된 불법의 세계 막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막 지옥 막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신받고 막 기도할 때는 그래갖고 거기에 분명하게 그런 게 있어요. 예, 지옥 세계가 있고 상천 세계, 중천 세계, 하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5대가 넘었으면 이제 자연신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공부를 마치면 다시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야 되거든, 윤회를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잘 공부를 잘 마치면 괜찮은데,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죄를 짓고 또 태어나면 현생에 와서 많이 이제 고려기를 많이 겪지요. 그러면 그것도 뭐 상중하 이렇게 세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업보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천에서 이제 공부가 다 되면 중천 세계로 넘어가서 중천에 이제 또 공부가 다 되면 이제 상천세계로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 지옥은?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뭐 하산지옥, 발설지옥, 뭐 여러 가지 뭐 불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제 그 공판이 내리지요. 아니면 너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넌 참 공덕을 많이 세웠으니까 뭐 인간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인과 응보가 있잖아. 인과 응보. 그래서 자식이든지 부부이든지 부모이든지 미운 감정이 없이 가야 돼요. 죽을 때. 그게 업장이에요. 그래, 그게 윤회를 해. 지금 좋았어. 그럼 다음에도 좋게 관계가 되는데, 막 총칼 들고 싸워. 막 입으로.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반대로 이제 역할이 바뀌듯이.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업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여러 사람을 보고, 저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 뭐 애들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일심으로 가야 돼, 일심으로.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달나라도 가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병 하나만 터져도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든, 뭐, 개인 일을 하든, 응? 뭐, 나라 일을 하든, 응? 뭐, 운동을 하든, 거기 휩쓸려서 같이 이렇게 다, 어? 봉착을 살지만, 자기 중심이 반듯하면,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펼치고 간단 말이에요. 본인이 흔들리면 주변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신이 그래요. 네가 흔들려서 신이 흔들리지 신이 흔들려서 인간이 흔들리는 법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든 응? 내가 중심을 잡고 가면 괜찮다. 어쨌든 끝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